진화론 자체가 다윈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되게 간단해요. 단순해요. 예. 네,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면 네. 침팬지는 우리 조상이 아니고 우리의 사촌종이에요. 창조진화 논쟁이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는 진짜 맛없는 논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게임이 안 되는 논쟁이기 때문에. 독자들의 반응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진화론 논쟁이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디테일한 논쟁을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보람이란 이로 말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요. 저의 대중적 글쓰기 철학 중 하나는 배운 사람답게 생각하고 보통 사람처럼 쓰라는 것입니다. 어렵게 디테일한 현대 진화론 논쟁을 잘 소화한 후에 일반 독자들도 이해가 가능하도록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깨어른 책 읽기의 김태훈입니다. 여러 분야의 책 중에서 일반인들이 가장 접근하기 쉽지 않은 책이라면 아마 과학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해드린 에필로그에 나오는 얘기처럼 오늘 함께할 이 책은 읽다 보면 어려운 얘기 같지 않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흥미로운 과학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책, 다윈의 식탁의 저자 장대기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대익 작가님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진화론자, 진화론에 관한 이제 과학자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교수님께서요, 이 카오스 재단과 또 아시아 태평양 이론 분리 센터가 선정한 한국의 과학책 문화를 선도하는 과학자 14명에 선정되셨다.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축하를 드리겠고요. 네. 그 이렇게 선정된 14명의 네. 과학자들과 함께 뭐 있다 과학이라는 네. 캠페인에 이제 참여를 하신다는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캠페인입니까? 과학은 사실 하는 거죠. 근데 과학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과학을 하기 전에 과학을 읽어야지 과학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수많은 과학자들이 있지만 우리가 파인만을 존경하고 다윈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들이 책을 썼기 때문이에요. 네. 그분보다 훌륭한 과학자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책을 읽고 물리학에 입문하고 다윈의 책을 읽고 진화론에 입문해서 결국에는 이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 과학적인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보게끔 만드는 것은 과학을 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을 선대로부터 배운 것들을 그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 네. 그것이 바로 현재에 있는 여러 과학자들의 책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군요. 네. 다윈 시리즈로 세 권의 책을 내셨습니다. 네네. 네, 다윈의 식탁, 다윈의 서재, 다윈의 정화. 네. 네, 이렇게 세 권의 책을 내셨는데 흥미가 가서 제가 이렇게 프로필을 찾아봤더니 기계공학을 전공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과학이라든지 뭐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겠죠. 네, 네. 가장 논리적인 것들이 이제 작동하는 방식이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계공학과 진화학이라고 네. 하면 좀 거리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죠. 네, 전공을 이렇게 옮기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네. 일단 뭐 전혀 저 예상 못했던 일고요. 저 자신도. 네. 뭐 제 인생에서 이렇게 침팬지가 중요하게 될 줄은 몰랐고요. 사실 진화에 꽂히게 된 거는 제가 이제 사실 대학에 들어와서 이제 사춘기를 겪으면서 되게 본질적인 문제에 이제 질문을 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무엇이고 어디로 가는가, 이 고갱의 이 질문이죠. 그 질문을 비로소 대학에 와서 하게 됐어요. 이제 이걸 그냥 제대로 공부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과학철학이라는 분야를 하게 됐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이 과학에서는 이 주제, 이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 답을 하는가, 어떤 분야가 답을 하는가 봤더니 진화생물학이더라고요. 진화생물. 예. 그래서 이제 진화생물학을 그때부터 공부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진화학자가 되게 된 거죠. 우리가 흔히 진화론이라고 하면 네. 이제 종교의 어떤 창조론에 네. 반대되는 네. 개념으로서만 알고 있지. 네. 진화론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일반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부터도 일단 생각하기에 진화라고 하면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뭔가 조금씩 변한다. 나는 어떤 개념적인 어떤 이런 생각으로서만 채워져 있지. 네. 진화가 과연 무엇이고 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떻게 변하는가. 맞아요.
사실 고등학교 때 배운 그 국정교과서에 있던 몇 줄밖에는 네. 알고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예. 네. 이게 저도 그 몇 해 전에 교과서 약간 이슈가 생겨서 교과서를 다시 보게 됐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나 네. 봤더니 이걸 배우고 지날 이야기는 어렵다. 지금도 생각나는 건 뭐 용물 용선 이런 거 아닙니까? 뭐 기린 나오고 네. 이제 네. 많이 뭐. 쓰면 발달하고 아니면 이제 퇴화된다 뭐 네. 이런 식이. 그건 사실 이제 틀린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다윈의 자연 선택 이론을 배워야 되는데 지금 조금 좋아졌습니다만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 교과서의 내용을 읽고 진화의 어떤 핵심을 이해하는 건 대단히 힘들었었어요. 그만큼 그 진화가 되게 생물학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패러다임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핵심이죠. 진화론은 딱 보기에도 아주 간단한 이론으로 채 돼 있으니까 그쵸? 그 정도의 간단한 이론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 관점 혹은 내가 세상을 쳐다보는 어떤 나의 논리적 관점을 가지고 나의 어떤 다른 논리를 그렇죠. 가지고 충분히 격파 가능하다 네. 이러면서 이제 그 믿지 않게 네. 되는 네. 경향이 있다. 네. 근데 뭐 진화론 자체가 다윈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되게 간단해요. 단순해요. 잘 듣고 보면 초등학생도 이해할 만한 논리니까 이게 세상을 바꿨어 정말? 이게 정말 이 자연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다양성을 다 설명할 수 있어? 놀라운 기능들을 설명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의심을 갖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약간 반직관적이에요. 반직관적이요? 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무슨 이 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를 보면 다 시계공이 있다는 걸 알죠. 그렇죠. 복잡한 거는 그냥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세계를 보면 다 뭔가를 만든 존재가 있어요. 제작자가 있어요. 근데 자연세계를 보면 그거보다 더 복잡한 것 같거든요. 의사들이 간혹 야 우리 사람을 진찰하다 보면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해부학적으로도 뭐 저 그렇죠. 임상병리학적으로 예, 인간의 신체를 탐구하다 보면 놀라운 조화와 놀라운 기능들이 많아서 야 이게 어떻게 도대체 나오게 되는가 라고 그것까지 생각들 많이 해요. 근데 다윈은 뭐냐면 거기 약간 반직관적인 답을 주는 거예요. 야 이게 원래 창조자가 있어서 제작자가 있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자연 선택이라는 아주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누적적으로 복잡한 게 나온 거야 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우리가 이제 계속 뭐 요 남아 있는 것들만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제 의견이 좀 많이 갈릴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다른 형태의 종들이 있었는데 적합한 놈만 살아남고 나머지들은 이제 도태되는 과정을 겪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예. 남아 있는 것만을 가지고 연구했을 때 네. 어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완벽한 존재가 맞아요. 만들어질 수 있는가? 예. 거기에 대해서도 참 공부를 많이 한 과학자들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예.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막 그 같은 진화론자들에도 네. 불구하고 이제 그 싸우는 부분인데 쉽게 해서 이제 인간의 눈의 구조를 예. 해박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건 너무나 완벽한 게 적응한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이건 창조자가 아니면 만들 수 없다. 또 한쪽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것은 맞으면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구조들 속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한 구조만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래서 마치 어느 진화론자들이 주장하게 되면 그럼 인간의 코가 안경을 받치기 위해서 앞으로 솟았다는 이론밖에 더 되느냐. 네.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사후 설명 같은 거죠. 근데 인간의 눈 너무나 복잡해서 이제 이 제 책에서는 이게 적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뤘지만 너무나 복잡하고 정교해서 정말 이거를 만든 존재가 없을까라고 다윈 이전에는 사람들이 다 생각했고 그 봐라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걸 만든 지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설명뿐이 없다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이었는데 다윈은 그 똑같은 질문을 했죠. 어떻게 눈과 같이 복잡하고 정교한 게 나왔을까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0.1%의 시각이 0.2%의 시각보다는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0.2%의 시각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음영 정도로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색깔 정도로 구분하는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누적적으로 진화하면서 인간같이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한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핵전쟁이 나고 그러면 살아남을 것은 바퀴벌레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바퀴벌레가 완벽해서 남은 게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 6,500만 년 전쯤에 그때까지 전 세계를 호령하던 게 이제 공룡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공룡이
운석 때문에 멸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공룡은 절대로 아마 그 당시 제가 공룡이었으면 절대로 그 세상을 꿈꾸지 못했을 거예요.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 1억 4천만 년을 전 세계를 지배했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에 일종의 지구의 정복자였어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네.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지구에 가장 널리 퍼지고 가장 왕성했던 공룡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사라지게 된 게 공룡이 잘못해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공룡이 뭔가를 실수를 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운이 안 좋았던 거예요. 운석이 충돌하는 바람에. 네, 운석이 충돌하는 바람에 운석에 그 떨어진 운석에 맞아서 공룡이 다 죽은 건 아니고요. 네, 천재지변이 막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몇만 년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영장류의 세계 열리게 되고 그 다음 우리의 세상이 온 거죠. 좀 쉽게 가보겠습니다. 네. 침팬지가 우리 조상입니까? 이건 좀 한번 좀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가셔도 되잖아요. 예, 네.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면 네. 침팬지는 우리 조상이 아니고 우리의 사촌종이에요. 사촌종. 살아있는 사촌종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침팬지가 우리 조상이라면 우리가 추석하고 설에는 에버랜드에 가셔야죠. 그렇죠. 네. 근데 안 가시잖아요. 우리처럼 조상님을 모시는 문화를 문화사는 사실은 배은 망덕한 일이죠. 얼굴도 못 본 뭐 네. 조선시대에 무슨 저 네. 진짜 지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재상 지내신 이렇게 네. 조상님한테도 하는데. 네.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근데 많은 분들이 진짜 침팬지가 우리 조상이라고 그러니까 진화를 나는 진화는 나는 받아들이지 나는 되게 계몽적인 사람이야. 그러면서 침팬지는 우리의 조상이다. 이렇게 한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꼭 계세요. 그래서 이제 교정을 해드리는데 침팬지는 살아있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촌종인데 그거를 왜 사람들이 헷갈리냐면 그 사실 생물교사도 많이 헷갈리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예, 뭐를 잘못 알고 계셔서 그러냐면 생명의 진화의 패턴이 일종의 일직선이 아니고 나무에서 가지가 이렇게 뻗어 나오잖아요. 나가듯이 가지를 친다고 하죠. 이 가지가 이렇게 뻗어 나가듯이 이렇게 분기하는 이 생명의 나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화론을 받아들인다 하면서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줄로 내려오면서 진화하는 것 같아요. 예, 예, 말하자면 예. 최초의 조상이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조금 예. 키가 커지고 그 다음 아들은 예. 뭐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화하는 거죠. 그래서 침팬지는 것처럼. 인간 바로 밑에 있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윈이 얘기했던 가장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생명이라는 것은 한두 개의 a few라는 표현이 나와요. 한두 개의 생명의 기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지를 치듯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딱 보면 인간과 침팬지는 지금 현재 시점에 존재하는 또 다른 서로 다른 종이죠. 네. 그러면 거슬러 내려가면 어느 순간에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게 이제 영장류의 기원이고 그렇겠죠. 더 내려가면 생명의 기원까지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책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다뤄야 될 게 뭐냐면 진화론과 창조론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는 큰 카테고리 내에서 과학계의 이제 우리의 어떤 기원에 대한 논쟁은 창조론과 진화론 이렇게 두 개로만 이제 생각을 해왔는데 진화론에서도 또 두 개의 갈래로 맞아요. 나눠져서 네. 소위 도킨스 파와 이제 굴드 파가 이렇게 그 격앙되게 논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게 더한 흥미로웠거든요. 예, 예, 예. 일단 도킨스 파는 무엇이며 네. 굴드 파는 뭔지를 좀 간략하게 네. 해 주시고 네, 네. 가장 두 이 개파간의 싸움에서 네. 화두가 되는 핵심적인 주제가 네. 무엇인지를 네, 네. 설명해 주시면 네. 이해하기 쉽지 않으시죠? 네. 네. 일단 저는 그 말씀하신 대로 진화론과 관련해서 논쟁을 딱 사람들한테 진화론과 관련된 논쟁에 대해서 생각나는 거 얘기해봐 그러면 창조진화 논쟁이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는 진짜 맛없는 논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게임이 안 되는 논쟁이기 때문에. 네. 뭐 창조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제가 좀 네.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그게 말이 되라고 막 논리적으로 뭘 얘기하면 거기 써져 있다니까. 그거는 이제 과학이 아닌 거죠. 그거는 네. 이제 경전인 것이고 그것은 신앙이지 그것은 어떤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다들 당연히 현대 진화 생물학자들은 다 당연히 진화가 사실이고 자연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받아들이죠. 다 그걸 받아들인 점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제가 굳이 도킨스 팀과 굴드 팀을 나눈 이유는 그렇다면
진화는 사실이지만 그 메커니즘 중에 가장 중요한 자연선택 이론이 얼마나 자연선택이라고 하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 그 다음에 그 자연선택이 도대체 유전자 혹은 개체 혹은 집단 어느 수준에서 주로 작동하나. 자연선택 한 줄로 좀 정리해 주시고. 자연선택은 어떤 집단의 변이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변이들은 서로 다르단 말이죠. 네. 근데 그 변이들 중에 어떤 변이는 그 어떤 다름의 형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존과 번식의 차이가 생겨날 생겨난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생존과 번식의 차이가 생겨나면 그 다음 세대에 살아남을 확률이 높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유전된다고 하면 다음 세대 가면 그 유리한 형질들이 그 개체 군대에, 그 집단 내에 쫙 퍼지겠죠. 자, 그래서 그 자연선택 이론인데, 자연선택이 그러면 도대체 인간의 눈과 같이, 그 다음에 이 그 코스타리카에 있는 여치의 그 등판을 보면 막 인맥을 카피할 정도가 아니라 막 벌레 먹은 그런 모양까지 있거든요. 그걸 딱 보고 처음에 딱 봤다고 생각하면 야 이게 어떻게 생겨났지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다윈 전에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윈이 한 답은 그게 자연선택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자 근데 다 그 부분을 믿지만 도킨스하고 굴드팀은 무엇이 다르냐면 정말 자연선택이 얼마큼 강력할까.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우리 인간 다른 동물들이 갖고 있는 것을 자연선택에 의해서 적응한 거로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우연히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디테일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선택이 이 변화의 핵심적인 요소냐? 예. 그렇지 않냐? 그냥 예. 보조적인 것일 뿐이냐? 예. 이걸 가지고 이제 논쟁이 그런 논쟁이죠. 예. 그다음에 자연선택이 도대체 어느 수준에서 유전자 수준이냐, 개체 수준이냐, 집단 수준이냐 이 논쟁은 우리가 그동안 진화생물학에서 가장 많이 했던 논쟁 중에 하나예요.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가 그런 거죠. 결국 인간의 이타적인 행동도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되게 이기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몸속에 있는 유전자가 더 자기 자신의 복제본을 더 많이 퍼뜨리게끔 하는 것이지 그것이 뭔가 희생을 하고 이런 건 아니다. 유전자에 가치 판단을 할 만한 것이 아니다. 예. 그래서 그런 논쟁들이 있는데 또 그것만으로는 인간의 이타성을 설명할 수가 없다. 인간은 규범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다음에 집단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처벌이나 이런 것도 존재하고 그래서 인간의 집단 선택으로서 이제 이타성을 설명하려는 또 그룹이 있어요. 그 두 가지로 그룹은 나뉩니다. 도킨스 팀, 굴드 팀은 또 정확히 나뉘어요. 그러니까 생물학에 좀 더 중심을 두느냐 네. 아니면은 생물학과 이제 그 환경에 대한 어떤 네. 그 균형적인 네. 시각을 이제 네. 갖고서 보는 네. 여기에서 또 갈린다. 예. 네. 물론 둘 다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 작용에서 어떤 행동들이나 어떤 그 형질들을 만들어낸다는 건 동의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한 주요 요소가 뭐냐? 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차이예요. 유전자가 정말 뭐 진화에서든 발생에서든 유전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룹과 그렇지 않고 다른 요소들도 가능하다라는 그룹, 이 두 그룹이 이제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화의 어떤 속도가 얼마나 균질적이냐, 아니면 균등하냐, 아니면 얼마나 이렇게 불규칙하게 일어나느냐. 이것이 말하자면 이제 시간이 이만큼 될 때 몇 퍼센트씩 변해 나가느냐, 네네. 그래프가 완만하게 가느냐, 네네. 아니면 갑자기 치솟고 네. 다시 수평으로 가다 갑자기 치솟는 네. 뭐 이런 그렇죠. 식의. 네. 화석 기록을 보면 약간 불연속적인 거가 보여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굴드는 자기 이론이 있었어요. 그 단속 평형설이라는 이론을 냈었는데 이제 그런 이론을 옹호하는 그룹과 그건 완전히 화석 기록을 오해한 것이다라고 하는 또 그룹이 있습니다. 또 갈려요. 그다음에 진화 진보의 문제. 이것도 갈리죠. 도킨스는 그래도 진보를 어느 정도 선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룹이라면 굴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역사적 우발성을 되게 중요시하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정말 핵심 주제에 대해서 진화나 발생이라고 하는 이 생물학적인 핵심 주제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서로 갈릴까. 근데 정말 갈렸거든요. 너무 재밌잖아요. 작가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가장 흥미로운 포맷의 책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양쪽으로 갈려있는 이 두 입장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걸 한 명의 작가가 한 권의 책에다 집어넣을 때 네. 가장 효과적인 포맷이라고 하면 그래 두 팀을 싸우게 하자. 그럼 그 싸움의
그 가장 핵심적인 전선에서 네. 이 두 팀의 어떤 차별성이 네. 바로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겠느냐. 네. 네. 그런 어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네. 이제 써내려간 책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고요. 진화론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과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일상을 살아가는데 별로 안 크게 뭐 어렵지 않아.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꼭 자동차의 메커니즘을 알아야겠어. 라고 네. 생각하는 네.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라는 이 그 기계는 네. 분명히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계한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굴러갈 텐데. 그 과학자라든지 전문가들이 아닌 일상을 살아가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진화론에 대해서 흥미를 가져야만 할 이유 네. 혹은 진화론이 우리 삶의 어떤 중요한 네. 그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요소로서 작용할 네. 만한 부분 네. 이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글씨를 책을 읽잖아요. 네. 우리 책을 안 읽, 책 예를 들어 글을 못 읽어도 우리가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글을 읽으면 어마어마한 세계가 열리죠. 이 세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도 우리가 글을 통해 이해하게 되고 어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도 하게 이해할 수 있고 잘못 이해했던 것을 다시 잘 이해하기도 되고 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세계도 커지기 시작하고 네. 예. 몰랐던 것은 네. 더 많이 알게 되고 예. 그러면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독해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연을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자연의 언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자연 세계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해졌는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적응들이, 기능들이 존재하는가? 근데 다윈 이전에는 이걸 그냥, 그냥 신이 만들었어요.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서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사실은 자연에 대해서 문맹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윈 선생님 때문에 그리고 다윈의 후예들 때문에 이 식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연구자들 때문에 이 자연 세계의 놀라운 원리와 다양성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화를 이해하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이 너 글자를 뭐 너 배우면 뭐 좋아 근데 안 배워도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 안 하듯이 이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화를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윈 선생님은 우리에게 자연을 이해할 수 있는 문자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일본에 가고 미국에 가고 유럽에 갈 때 그 나라의 언어를 모른다 할지라도 여행을 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보면서 쳐다볼 수는 있겠죠. 근데 저들은 왜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반응하며 저들이 만든 문명은 왜 이런 것일까를 이해하려면 맞아요. 그들의 언어를 알아야 맞아요.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제 창조물들을 이제 해석해 나갈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진화생물학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냥 아 날씨가 좋고 나뭇잎이 푸르네 라고 하며 감각적으로만 인식했던 이 세상을 말하자면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깊은 체험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정리 죽이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한 시간을 쩔쩔매다가 마지막에 뭐 한 꼴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새로운 언어를 배워보는 시간 다윈의 식탁에 장대희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재미있는 책들을 통해서 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게 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2부에 가 있겠습니다.